친구가 거짓말을 자주 해요. 근데 이 거짓말들이 항상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집밥 먹었으면서 피자 먹었다고 하질 않나? 버스 타고 왔으면서 택시 타고 왔다고 하질 않나? 그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노래를 자기 최애곡이라고 했다가 거짓말 들켜서 민망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마나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기가 있거나 스케일이 큰 거짓말이면 손절이라도 하겠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짓말을 하니까 영문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뭐가 문제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은 아주 본인 이야기처럼 쫙.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거짓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의도한 거짓말 아닌데 제가 지금 소띠인데 엄마한테 제가 무슨 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뭐 순간 딱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는 무슨 띠냐고 해가지고 엄마가 용띠래요. 너무 멋있잖아요. 용띠래요. 그렇지. 쎄 보이고 막 맞아, 맞아. 강렬해 보이고 뭔가 막 든든해 보이고 나도 용띠 하면 안 되냐고 용띠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너 용띠 해 이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나 용띠라고 막 자랑하고 대박. 야, 친구들한테 용띠라고 그러는데 친구들 아니 근데 친구들 아 진짜 너 용띠야 이러면서 막 멋있다 이랬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누구 하나 저한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럼 소띠를 알았을 때 좀 충격적이었겠다. 스스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적은 너무 소띠 같다 지금. 그죠. 얼굴도 약간 눈도 소띠예요. 존? 제가 용띠예요. 제가. 오, 용 같아요. 용 같아. 딘딘이는? 양띠. 나도 양 같아. 누나 양이야? 나 양이야. 아 진짜? 어 둘이 양이에요? 동 아 아. 오빠가? 전 토끼띠요. 어? 왜, 왜 다 잘 어울리지? 형 토끼 같아 토끼. 용띠이시면은 나랑 한 살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아 그쵸 그쵸. 아... 네. 진짜? 네. 아이 가릿 아이 가릿.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이제 이 세계관에 속아 들어갈 뻔했네 정말. 아 근데 막둥이가 이 거짓말이 좀 뭐랄까 소소해. 약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이게 차라리 큰 거짓말을 하면 모를까 이런 좀 소소하고 하나만한 거짓말은 왜 하는 걸까요? 이런 나는 근데 이건 거짓말보다 허언증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허언증? 거짓말이랑 허언증이 뭔가 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하는 행위는 같은데 목적이 다르지. 거짓말은 뭔가를 모면하려고 나 지금 가고 있어 뭐 아니면 나 지금 돈이 없어 뭐 이거 뭔가를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라면 허언증은 상황을 오히려 만들어서 나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억지로 오게 하는 그런 거야. 나 이 딱 사연을 듣는데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집은 어디고 뭐 나는 지금 누굴 만나고 있고 시험을 딱 끝나면 아, 또 다 맞았네. 근데 막 엄청 많이 틀려 있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멋쩍잖아. 근데 그걸 또 모면하려고 선생님 저 성적이 좀 이상한데요? 어머 나가 나가지고 대단하다. 제가 지금 이런 게 아닌데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죠? 뭐? 되게 오바 과한 액션으로 아, 또 밀렸었어. 이러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 거짓말. 진짜 그렇게 거짓말을 오빠, 계속 하더라고. 오빠의 말로 허언증 같아. 진짜로 그랬다고? 이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본 바로는 허언증이 이제 갈래가 두 갈래길이 있는데 하나는 나를 조금 더 좋게 포장해서 더 잘 사는 거 뭐 이런 쪽으로 포장을 하는 쪽이 있고 하나는 나를 되게 좀 불쌍하게 보이게 해서 관심, 연민을 받는 게 있는데 과시적으로 내가 만난 진짜 좀 오빠는 잘 살아. 근데 뭔가 허언이 있어가지고 차를 못 찾겠는 거야. 왜냐면 차도 자꾸 바뀌어. 내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어? 안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탔어. 이렇게 막 해. 그래서 아, 벌써 안 좋아. 부장님, 거기 위험한데 이제 20억은 지금 제 허가 없이 지금 너무 전화기 꺼져 있는 건데 이번엔 왜냐면 예전에 하다가 전화벨이 울렸거든. 아... 거짓말 치고 있다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도 얘기했는데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오빠 뭔가 그렇게까지 딥하게 얘기 안 했지만 뭔가 아픔이 있어. 또 뭐 좀 과시적인 허풍은 우리가 좀 흔히 보는데 제일 섬찟한 거는 자기 연민형 허언 시한부 걸렸다라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돈을 얻으려거나 이것도 아니야. 그건 진짜 슬퍼요. 그리고 좀 슬퍼. 누가 나 좀 관심을 바라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분을 보면 거짓말이 되게 과시형인 것 같아요, 살짝. 그러니까 집밥과 피자, 그러니까 외식을 했다. 버스, 택시, 더 비싼 택시. 그리고 신곡의 최애곡, 나는 약간 인싸다. 힙하다. 요즘 노래 난 되게 많이 듣는다. 그냥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물들고 싶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나 아픔이 있어서 그걸 좀 커버를 하려고 하는 좀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는 듯한 그런 그래서 저 들으면서 약간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제일 친한 친구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인명이 그 친구 걔 별명이 벌구예요. 벌구가 뭐예요? 벌리면 구라. 진짜? 벌리면 구라. 그래서 벌구였어. 벌구. 진짜로? 그래서 내가 지금도 벌구라 그러고 우리 엄마도 벌구야 맨날 이래. 네. 그 정도로 친해요. 네.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걔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저희가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엄청 유명했을 때 걔는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 친구들하고 지가 차태현 링이랑 전지현 링을 주셨대. 근데 그게 엄청 레어템이거든요. 와 대박이다.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켰어. 없어. 뭘? 뭐야? 그랬더니 누가? 저거는 약간 장난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랑 거의 비슷해. 야, 너 뭐 먹었어? 나 비비큐 먹었어. 교촌 먹었잖아. 아닌데? 집에 와서 교촌 있어. 너 교촌 먹었잖아. 뭐야? 매사 그런 거야. 그래서 원래는 입벌구였다가 성씨를 개명했었어. 뭘요? 눈뜨구로. 눈만 뜨면 구라라고. 눈뜨구. 그러다가 숨구라고 바꿨어. 숨쉬면 구라라고. 그러다가 그냥 벌구로 바꿨는데 그냥 나는 내 친구가 좋으니까 그냥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게 나한테 타격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사연 우리 보내준 막둥이가 이 친구를 조금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슬려서 사연을 보냈다. 뭔가 이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좀 더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해야만 그래야지만 그 막둥이 친구들 무리랑 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김밥이고 뭐 버스고 이런 점점 더 심해지면 그럼 나중에 점점 진짜 커질 거야. 커지면 그게 문제겠지. 잡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 나는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해. 솔직히 우리 밴드 하면서도 지각하는 멤버들이 있단 말이야. 예전에는 지각하면은 다그치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렇게 지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되게 무게 잡고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무조건 거짓말을 해. 아 차가 너무 막히고 나 지금 뭐 어디서 뭐 사고가 났고. 근데 어느 순간 야 그냥 지각하면은 커피 사는 걸로 해. 그다음부터 거짓말 안 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버스를 타도 멋있는 거고 김밥을 먹어도 멋있는 거라고 그냥 너무 편하게 되어버리면 굳이 거짓말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니 대놓고 이러면 어때? 그냥 아니야 나 택시 탔어 이러잖아.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그냥 이제 아 저 새끼 벌구다 이렇게 정하고 그냥 이러면 돼. 야 얘 택시 탔어 택시 탔어. 얘가 아직 발매 안 된 곡인데 얘가 최애래. 야 얘 최애야. 얘 음악 다 알아. 야 다음에 나올 신곡도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놀려 걔.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걔네가 약간 움찔해 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약간 구라치려다가 사실을 얘기하느라고 쿨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거짓말을 왜냐면 그 친구가 난 좋으니까 그거 빼고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빼면 이라는 전제가 거짓말일 때에는 나중에 탈이 날 때가 있더라고. 딘딘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완전 애기 때부터 그게 하나의 일종의 그러니까 밈처럼 그치, 돼서 그치. 얘는 구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모두가 장난치고 놀리고 하는데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이러면은 내가 너 방금 전에 근데 버스에서 내리는 내가 봤어라고 말하기도 뭐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 거짓말을 그냥 뭐 심플하게 피자 먹었어 여기서 끝나는 건지 과몰입이 되어 있는지 그럼 좀 위험하다고 나는 봐. 막 그런 그 치즈 크러스트 넣고 이번에 쿠폰이 있었거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사인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정도다 싶을 때는 약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나는 이거를 보고 막둥이가 우리한테 사연을 보냈다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거슬린지는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죠. 정말로 딘딘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친구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사소해가지고 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이게 쌓여가지고 하면서 얘기를 아예 확 해버리던가 아니면은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막둥이가 너무 피곤한 관계야. 매번 그거 지적하는 것도 피곤해. 굉장히 에너지 감정 소모가 좀 되고 그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이중으로 대화가 돼. 나는 오늘 냉면을 먹고 집에 가서 낮잠을 잤어라고 얘기하면 아 얘가 낮잠을 잤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얘는 왜 굳이 냉면이라는 걸 얘기했지라는 걸 밑으로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너무 힘이 들더라고. 맞아요. 네. 거짓말은 아무리 적어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한데 너 왜 거짓말을 했어?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을 저는 좀 맞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무조건 이실직고가 답인 게 아무리 늦어도 무조건 고백을 하면 그래도 얘는 얘기하네 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더 호감이 가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하는 맞아. 거는 맞더라고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 계속 소로 보여. 소로 보여. 소로 보여요? 아니 얼룩소 같아 나는. 귀여워. 되게 지금은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이게 또 나중에 되면 되게 큰 거짓말로 될 맞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약간 계속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돈독한 그런 관계로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 내 케이스를 봤으면 좋겠어. 딴 사람이 다리 떨면 극혐인데 얘가 다리 떨는 건 나 너무 괜찮아. 내 친구니까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있으면 같이 가고 그냥 이게 별로야. 그럼 그냥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지. 이건 못 고쳐. 막내 친구가 진짜 착각을 하고 있는 건 다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솔직히 다 알아.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될수록 더 심해지고 성인이 될수록 더 말 안 해줄 거야. 그거는 마치 내 몸에서 무슨 이상한 막 암내가 나는데 나한테 너한테 냄새 난다고 아무도 말 안 해주고 다니고 있는 꼴인 거야. 혹시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절대 사람들은 아는데 굳이 말하면 민망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지 다 그냥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막둥이가 지금 조금 짜증도 나겠고 친구도 걱정되겠지만 가장 먼저 막둥이 자신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자책을 하든지 뭐 쟤는 나를 우습게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으면 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맞아.